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에덴버우 현대노동경제학 제12편 398페이지 양가를 보내 사용자의 고려사항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실체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수제 보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는 성과급 보수 체계가 사용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비용과 편익에 좌우된다. 만약 근로자들이 개수제 또는 커미션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위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낮은 생산성의 결과를 부담하는 것이 그들 자신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선별하고 감독하는 시간을 적게 사용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근로자들이 시간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생산성 변동의 위험을 받아들이게 된다. 즉, 근로자들이 이례적으로 생산성이 높을 때에는 이윤이 증가하며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낮을 때에는 이윤이 하락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근로자에 비해 이 변동에 대해 걱정을 덜 할지 모른다. 사용자들은 전형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에 비해 수확이 없는 기간을 보다 편안하게 견딜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보통 여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도덕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성의 똑같은 변동으로 동시에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근로자들만큼 소득의 확실성의 대가를 지급할 용의가 없을지도 모른다. 보수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자의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계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성과급 보수 지급 계획의 세 가지 주요 형태와 관련된 고려사항들은 아래에서 논의될 것이다. 399페이지, 반값 1번의 산출량에 따른 보수 개인 성과급.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산출량을 기준으로 한 개인 성과급의 큰 이점은 이 보수 지급체계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출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련의 근로 목표를 채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 언급한 자동차 유리를 장착하는 회사에서 현직 근로자들의 산출량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업에서 시간제 보수로부터 개수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개인 생산성의 증가는 20% 내외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개인 성과급 보수 지급 체계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산출량을 기초로 한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시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측정되지 않은 성과 측면에서 개인들의 노력을 할당하지 않도록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근로자들이 오로지 개별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한 품목들의 수량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그들은 품질, 안전 절차 또는 자신들의 작업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성과 또는 정성 개발에는 최소한의 배려만 할지 모른다. 근로자들 스스로가 품질을 감시하도록 유발될 수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비용을 들여 품질 관리를 위한 감독을 할 필요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품질을 스스로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물품 또는 서비스의 책임이 어떤 근로자에게 있는지를 촉할 수 있을 때에만 오로지 쉽게 유발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자동차 유리를 장착하는 기업은 보통 유리가 파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동차 전면 유리를 잘못 설치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유리의 가격을 지급하고 그 뒤를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다시 재장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근로자들이 신속히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에 기계와 도구가 적절히 보수되지 않거나 또는 적절히 사용되지 않아 손상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설비의 손상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하락시킬 수 있는 한 완화되지만 사용자들에게는 충분한 의미를 끼치게 되어 사용자들을 개수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기계 또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종종 요구한다. 개인 산출량의 총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들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가진 보수 체계를 어떻게 창출할 수가 있을까? 2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한 가지는
그룹 산책량이 어떤 측정치에 기초한 보수식이며 다른 방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감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400페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속에 400페이지 돌파합니다. 방금 이번 산출량에 따른 보수, 그룹 성과급. 개인의 산출량을 감시하기 어려울 때, 개인 성과급 보수 지급 계획이 생산물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 또는 생산물의 상호 의존적인 근로자들의 팀에 의해 생산될 때, 기업들은 때때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좀더 가깝게 조화시키기 위해 그룹 성과급 보수 지급 체계를 채택한다. 이 계획들은 적어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이윤의 어떤 구성 요소, 그룹 생산성, 생산물의 품질, 비용 경감을 연계시키거나 또는 보수를 기업의 전체적인 이윤 수준에 직접 연결시킬 수 있다.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기업을 소유하여 이윤을 서로 나누게 될지도 모른다. 그룹 성과급들의 한 가지 약점은 그룹들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을 필요로는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개인의 수준에서라는 사실이다. 그룹의 산출량 또는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자신에 의한 노동의 결실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지라도 모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배하려는 것으로 결말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무임승차죠. 이 기회들은 근로자들에게 개인을 피함으로써 자신들의 동료 근로자들을 속이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룹 성과급들의 또 다른 약점은 그룹 성과급들의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훌륭한 근로자들이 떠날 때 발생한다. 이한 가지 극단적인 사례는 예문 11.4에서 논의된다. 매우 작은 그룹들에서는 상대방을 속인 것을 발견하기가 쉬울지 모르며 동료들의 압력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그룹이 클때 만약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억제되어야 한다면 사용자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 구축을 위해 관리자원들을 쏟아내어 먹어야만 할지 모른다. 흥미롭게도 무임승차자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은 그룹의 성과와 연계된 보수와 그 그룹들의 근로자 생산성 사이에 정의 생산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401페이지. 방금 선번에 그룹 성과급과 경영자들에 대한 보수,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은 그룹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 보수의 잠재성과 이점들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제공한다. 경영자들은 회사를 운영하지만 소유하지는 않는데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402페이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를 원한다. 회사들은 이런 핵심 인력들의 이해를 소유자들의 이해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보수를 기업의 이윤을 증거로 하여 지급하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간 동안에 이윤이 측정되어야만 하는가? 우리의 보수를 다음 연도의 이윤을 근거로 하여 지급하는 것은 앞에서 개수제를 논의할 때와 똑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인센티브를 창출시킬 수 있다. 당년도의 이윤의 추정을 낮춘 것은 경영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가 완전히 관찰되기 전에 돈을 챙겨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하에 오직 단기 전력 또는 회계상의 기표만을 추가적으로 위반시킬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경영자들과 회사 소유자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영자들에게 회사 주식 또는 이를 구입할 권리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수 있다. 예, 다시요. 주식회사의 경영자들과 회사 소유자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영자들에게 회사 주식 또는 이를 구입할 권리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기는 노력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들이 착수한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들에게 벌칙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고위 의사결정자들에게 회사 주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데에는 세 가지 결점이 있다. 첫째, 회사의 주식 가격은 회사의 실적을 인상의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주식 가격은
또한 투자자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심지어 주식 가격이 회사의 수익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수익성은 석유회사가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와 같이 회사 경영팀의 의사결정 또는 노력의 실패와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영자들은 노력은 물론 은혜의 보상을 받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전진시키기 위해 쏟아부는 노력을 감소시킬지도 모른다. 둘째,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 주식가격의 경제 전반에서도 변동도 또한 경영자들을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에 그들의 보수를 변동시키는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영자들에게 그들 보수에 부과되는 위험에 대한 보상 격차를 지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셋째, 주식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들은 회사의 강점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들이 주식회사의 경영자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유발시키는 장기적 전망과 주로 관련됐다. 즉, 일단 경영자들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각하면 이러한 인센티브들은 상실된다. 따라서 경영자들의 보수에 관심이 있는 정치기관자들은 자신들의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영자들의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을 자주 제안해 왔었다. 403페이지. 실제로 미국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은 주로 주주들의 가치에 점점 민감해지고 있다. 1984년에 CEO의 보수의 17%가 주식 또는 주식 옵션의 형태였던 반면, 2000년에는 이와 비교하는 가치가 30% 가깝게 되었다. CEO 보수의 나머지는 당면 등유을 기초로 한 급여, 부가급여, 그리고 상여금의 형태였다. 판매액이 크게 변동 안 함, 따라서 이윤 또는 주식가치를 기초로 한 보수가 CEO의 소득을 자신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큰 변동에 노출되도록 하는 산업에 속한 회사들은 정상급의 경영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급여 지급에 더 의존하며 회사 실적에는 더 의존한다. CEO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 옵션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기능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식 또는 주식 옵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경영자들에 대한 보수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회사부의 더큰 증가를 즐기던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를 주식시장의 가치에 연계시키는 것은 CEO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소득 변동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도록 만들지 모르며, 이는 심지어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CEO들로 하여금 위험이 소환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몇몇 증거가 존재한다. CEO와 관련된 최근의 스캔들은 그들의 인센티브를 주주들의 인센티브가 저하시키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하였다. 문제는 CEO들이 여러 명이 오랫동안 회사와 관계를 유지했던 이사회,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들과 자신들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한 보수 패키지를 협상하는지 여부다. 보다 정확히 질문한다면, CEO들이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부합하는 것보다 더큰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보수를 정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내부자 관계를 이용하는가?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상이하게 답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CEO들과 이사들 사이의 담합이 잠재적인 문제이며, 외부 이사들을 더 많이 허용하거나 또는 정보가 충분한 주식 소유자,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조화시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방금 4번의 성과 연동 시간제 보수. 개인 및 그룹 성과급 체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 회피 성향과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어떤 형태의 시간제 보수를 선택하게 된다. 보수의 안정. 404페이지. 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긴 하지만 시간제 보수는 보수와 산출량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용자들은 종종 성과급 지급 계획의 사용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은 그 감독자들이 더 나은 성과를 올린 근로자들이라고 성적을 매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의 증가를 허용한다. 한편으로 감독자의 평가를 근거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이 평가가 사용자의 후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성과의 더 주관적인 측면, 친절,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엄청난 인센티브를 창출시킬 잠재력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은 여전히 산출량을 근거로 한 보수에서와
유사한 두 가지 인센티브 문제를 직면한다. 만약 감독자들이 실제 산출량에 대해 근로자의 기여를 근거로 자신들의 평가를 매긴다고 알려져 있다면 성과에 대한 보수는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산출량이 서롭게 상관되지 않은 이제는 친숙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감독자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폭설, 기계 고장 등등의 똑같은 외부인에 직면한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하급자들을 서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도록 종종 요청받는다. 성과급을 시행하기 실시하는 상대 순위의 문제점은 근로자들 사이에 유발되는 노력이 사용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상대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시험 바로 직전에 도서관에 비치된 책의 페이지들이 찢겨진 것이 발견된 것은 상대 평가에 성적이 좋은 건 매겨지는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잘 알려진 것이다.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보다 악의가 다소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이익과 일관되지 않는 것은 비협조이다. 한 연구는 상대 성과를 근거로 한 보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근로자들이 동료 근로자들과 자신들의 설비와 도구들을 나누어 사용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성과의 상대적 순위를 매기는 것은 보통 주관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의 성격을 띠는 또 다른 종류의 비생산적인 노동을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소중한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서비스를 뽐내기 위해 또는 405페이지에 그렇지 않으면 감독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력의 생산성 자체가 아니라 기껏해야 생산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현시키기 위해 쓰인다. 네, 여기까지 한걸 올려두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